안녕하십니까? 네, 여기 소리쟁이 씨앗이 아주 좋습니다. 잘 익었습니다. 지난번에 한번 소개드린 것은 좀 빈약했는데요. 이것은 뭐 그냥 지나치지 못할 만큼 아주 실합니다. 이거 지금 채취에다가 약재로 쓰면 아주 좋습니다. 네, 요즘 들판에 보면은 비바람을 맞고 완전히 말라버린 이런 소리쟁이 씨앗을 볼수 있는데요. 이런 것은 안 좋습니다. 이런 게 좋습니다. 이런 걸 써야 됩니다. 이 마른 열매가 바람에 부딪히면 소리가 난다고 해서 소리쟁이란 이름이 붙었는데요. 소리가 나는 것 같진 않습니다. 이 소리쟁이는 전국 어디에나 아주 흔한 식물이지만 약성이 탁월하고요. 최근에 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이 소리쟁이 뿌리는 한방에서 우이 대황 또는 양재에 양재근이라 하여 중요한 약재로 쓰는데요. 혈행을 개선해서 혈관 질환에 좋고요. 또 각종 피부 질환, 탈모 예방, 고질적인 변비나 위장 질환, 각종 염증성 질환, 항암 작용, 백혈병, 이뇨작용에 좋습니다. 네, 그런데 요즘 들에 흔한 이 열매도 약효가 아주 좋습니다. 한방에서 이 열매를 양재실이라는 약재로 씁니다. 이 양재실은 맛은 쓰고 떫으며 성질은 평하고 독성이 없습니다. 네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마른 것이 아닌 이런 것을 따서 그늘에 한 열흘 정도 말려서 이용합니다. 그리고 열매를 채취할 때 이렇게 훑어도 되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이 줄기째 이렇게 잘라다가 그대로 말리시면 좋습니다. 이 열매를 말려서 하루에 5 내지 8g 정도씩 복용하면 좋고요. 술을 담가 복용하면 아주 좋습니다. 양재실주라고 합니다. 열매와 술의 비율을 1대 3으로 담그고요. 대추 한 줌, 감초 몇 조각을 넣어서 6개월 숙성 뒤 건더기는 걸러내고 1년 더 숙성 후에 음용합니다. 이 양재실주를 담가서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면 소변이 잘 나오고 신장 기능이 좋아집니다. 전립선 비대증에 좋고요. 성 능력이 강화됩니다. 간 기능이 개선되고 항암 작용이 있고요. 각종 통증에 효능이 있습니다. 또한 소리쟁이 뿌리가 변비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데 비해서 이 양재실은 설사를 낫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. 오늘 소리쟁이 열매의 양재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